평소에 홍콩 배우 닮았다는 말씀들을 가끔 듣는데 그중에 뭐 유덕화, 장국영, 뭐 양조위 좋은 인물들은 많이 있습니다. 네, 다행히 장국영이라는 캐릭터로 감독님께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홍금보가 아닌 게 정말 다행입니다. 그래서 저는 뭐 찬실이한테 영향을 끼치는 찬실이 그런 방면으로 연구를 많이 했고요. 즐겁게 그리고 좀 뭐 유령 귀신이라고 하지만 찬실이한테 유쾌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.